천하의 예송이 오줌싸개 꼬마가 세상에 출현하여 목에 쓰고 나온 칼을 더욱더 쪼아붙이게 만드니 설상가상이로다. 구름한 점 없는 호공에 할을 하여 평지에 풍파를 일으켰으니 그 허물 또한 수미산을 능가하도다. 부처를 마주대함에 안하무인하는 발칙한 태도는 어느 누구도 겁내지 않음이니 사나운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함이로다. 조상을 능멸하고 부모조차 안중에 두지 않으니 다시는 상대하지 못할 놈이 아니겠는가. 돌. 그렇기는 하나 그림자도 만들지 않고 잽싸게 이 모든 일을 한순간에 처리해버릴 비상한 재주를 지녔으니 그 빠르기가 정광석화와 같음이로다. 과연 누가 있어 잡아 얽어맬 수 있을 것인가. 머리도 꼬리도 보이지 않고 한순간에 나무 목에 씌어진 칼까지도 벗길 수 있는 수단을 지녔으니 직접 부딪혀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일단 일을 알 수 있으리요. 가히 신출김을 하는 모습이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고는 하나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나온 습은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도 남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음이니 알고 보면 더 이상 두려운 상대가 아니미로다. 오줌싸개 꼬마를 만나보려는가. 가시나무 덤불 속에 스스로를 감추었도다. 별주부가 용왕의 관을 쓰고 세상에 나올 때 천지가 어두울수록 둥농이 진가를 더 바라고 모든 것을 비밀없이 만천하에 공개하미로다. 네, 오늘도 임재록을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출판사에서 출판한 무비스님이 강설하신 지금 강설했다고도 얘기하기는 뭐한 거죠. 법문하신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 진주 임재 해조선사 어록서문 연강전의 학사이며 금자광록의 대부며 진정부로의 안무사요 겸하여 마보군의 도총관이며 겸하여 지성덕군의 부사인 마방이 쓰다. 이제 마방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당시에 아주 빼어난 명사지 않았나. 이제 어록의 서문을 쓰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뭔가 명망을 받고 있고 조금 그런 어떤 선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이에게 글을 부탁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무비스님 말은 벼슬 이름까지 너무 장하게 길게 나열한 것 같은 것이 조금 아쉽다. 임재를 높여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어떤 입장임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에게 일찍이 매서운 몽둥이를 얻어맞았다. 그리고는 대우 스님의 옆구리에 비로소 주먹질을 할 수 있었다. 이 얘기는 임재 스님이 나름대로 율도 익히고 교도 좀 공부하고 이제 선을 참고하러 황벽 스님 회상에 나아가서 3년을 여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한 번도 방장인 황벽 스님에게 법을 여쭤본 적이 없어. 그때 수자인 목주 도종 스님이 임재 스님을 눈여겨봤다가 이제 찾아가서 공부 잘 되고 있느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장 스님한테 한번 가서 여쭤본 적이 있느냐?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 그래도 방장 스님한테 법을 여쭤가지고 길을 알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그냥 그렇게 3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한 번도 묻지 않았단 말이냐. 그렇다면은 제가 방장 스님한테 법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모르는데 스님 좀 가르쳐 주실랍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방장 스님 만나 뵙거들랑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어떤 것이 가장 불법의 큰 뜻입니까? 이거 물어라.
그러면은 방장 스님이 무슨 말을 해주시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목주 도정 스님이 방장인 황벽 스님한테 찾아가서 오늘 여차여차한 스님이 스님 찾아올 거니까 특별히 좀 대접을 해 주십시오. 들여보내라.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만나자마자 절차 따라서 여하시 불법적 족대인 있고 하고 여쭸는데 아이고 갑자기 그냥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20방망이를 정신없이 막 패는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 채로 막 20방망이 맞고서 쫓기듯이 나왔어요. 자기 허물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됐다 이 말이야. 그 목주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 스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20방망이 맞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슨 대답이나 했나? 정신도 없는데 대답할 뭐 겨를이 있었습니까? 아 그렇다면은 다시 물어라. 그럼 또 어떻게 물을까요? 아이 그 대답도 못하고 나왔으니까 그거 물으라고. 이제 또 들어가서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묻자마자 또 20방망이를 사정없이 맞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40방망이를 맞고 정신이 더 없어. 근데 목주가 와서 또 어떻게 됐느냐? 또 오늘도 20명이 맞았습니다. 뭐 그래도 물어야지. 아이고 이제 먹고 말고 할 정신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대답도 못하고 나왔으니까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묻긴 묻는데 이번에도 제가 온전하게 대답 못하면은 여기에 인연이 없는 줄 알고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건 뭐 그때 당해서 하는 거고 잘 알겠다고. 이번에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여하시 불법적 적대인 있고. 그래서 또 예를 갖춰서 여하시 불법적 적대인 있고 하고 물으니까 또 20방망이 예 없이 날라왔다 이 말이야. 전후 60방망이를 맞고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그냥 쫓기듯이 나와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도저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인연이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떠나려고 하면은 그 스님한테 가서 여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멋대로 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니까 떠나가거들랑 저 고안 땅에 대우화상이라고 내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가라. 알겠습니다 하고 옛날에는 자기 일습을 다 껄망에 메고 다녔으니까 껄망이 보통 큰 게 아니야. 뭐 작은 수도 있지만 한 껄망 짊어지고 대우스님을 찾아 나섰다 이 말이야. 그 나서면서 그 길이 내가 생각할 적에는 한 100km 그 이상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루 거리가 아니야. 맨날 며칠 걸어야지 되는 그런 여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를 껄망을 메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대화상이 임재 스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야. 어디서 왔느냐? 황벽 해상에서 왔습니다. 그 황벽이 어떻게 가르쳤더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간 있었던 얘기를 쭉 하니까 황벽 스님이 노파심으로 그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묻는가 하고 대답하는 데서 크게 깨달았어요. 그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이 길을 터주고 대우 스님이 눈뜨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우화상 법을 이어야 되는데 임재 스님은 오히려 황벽 스님 법을 잊게 됐거든.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어? 황벽 스님 불법이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대우화산이 임재 스님 멱살을 콱 움켜쥐면서 이 오줌싸개 어린 놈이 황벽 스님에게 쫓겨와서는 지금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때렸는가라고 하니 뭐 때문에 네가 황벽 불법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다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니까 빨리 말하라 하고
마구 움켜쥐고 밀어붙이니까 임재가 주먹을 들어서 대우화상 옆구리를 세 번 집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 밀치면서 나는 너희 스승이 아니다. 황벽이 너희 스승이다. 나와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인연을 터줬다 이 말이야. 공부되게끔 나는 인연이 닿아서 네 눈을 열어준 것 뿐이지 황벽이 깊이 참고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말 잘하는 노파 대우는 이 오줌싸개 어린 놈이라고 했고 황벽 스님은 이 미친놈 또다시 여기 와서 호랭이 수염을 뽑고 있어 라고 했다. 이 얘기는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을 씌운 격이다 하고 무비스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불교에 있어서는 잠자리에서 오줌이나 싸고 남의 집에 소금 못 들어오고 다니는 어린아이 같다. 이제 네가 눈 떴지만 별 볼 일 없어. 대우스님 말씀은 그 표현이 매우 너무 절묘하다. 그래서 말 잘하는 노파라고 했다. 임재스님에게 오줌 싸게라는 애칭을 쓰는 것은 천하의 대우스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하고 아무나 써서 될 문제가 아니고 큰 스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주면서 너무 불법이 별거 아니다 하고 금방 떠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요. 임재스님이 대우스님과 작별하고 다시 황벽스님에게 돌아갔다. 황벽스님이 말하기를 너는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니 언제 공부를 마치겠는가. 저야 다만 스님의 간절하신 노파심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마치고 옆에 서 있었다. 여유가 만만하게 생긴 거요. 60방맹이 맞을 적에는 정신없었는데 이제 와서는 철이 든 것처럼 여유가 있다 이 말이야. 눈에 안 봐도 뻔해. 그러니까 황벽이 묻기를 어디를 갔다 왔는가. 대우 스님을 칭견하고 왔습니다. 대우가 무슨 말을 하던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앞에 있었던 대우 스님과 일을 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황벽이 어떻게 해야 이놈 대우를 만나서 한 방맹이 단단히 때려줄 수 있을까. 뭘 기다릴 게 있습니까? 지금 바로 한방맹이 때려주시지 하고는 곧바로 손바닥으로 황벽 스님을 후려쳤다. 임재 스님이 영원한 생명, 우주 생명을 들어보인 것이다 하고 무비 스님은 또 이렇게 차가하듯이 평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황벽 스님은 이 미친놈이 또다시 여기 와서 호랭이 수염을 뽑고 있어 라고 했다. 그러자 임재 스님이 할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황벽 스님이 불법을 간단하다고 말하던 자신은 그보다 더 간단하다. 요거 이제 무비 스님이 평하는 거고 황벽 스님은 시자야 이 미친놈을 끌고 와서 선방에 쳐넣어라. 이제 자기도 한 대 맞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임재 스님을 미친놈 취급하듯이 이 미친놈 선방에 들여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임재 스님이 험한 골짜기에 소나무를 심은 것은 나무야 여기저기 저절로 때가 되면 나는 건데 그래도 그 깊은 산 중에 소나무를 심은 것은 후인들에게 뽐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이요. 또 꽹이로 땅을 팠으니 황벽 스님은 거의 산채로 생매장을 당할 뻔했다 하고 마방은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임재 스님이 소나무를 심을 때 황벽 스님이 묻기를 깊은 산에 이렇게 많이 심어서 무엇을 하려는가. 첫째는 산의 경치를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후인들에게 뽐보기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고는 꽹이로 땅을 세 번 쳤다. 황벽 스님이 말하기를 비록 그런대로 괜찮기는 하나 자네는 이미 나에게 30방맹이를 얻어맞은 꼴이다.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30방맹이 맞은 그런 입장이요. 임재 스님이 다시 꽹이로 땅을 세 번 치면서 허허라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듣고서도 굴하질 않아. 할 말 다 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 황벽 스님이 나의 종풍이 너희 대에 가서 크게 세상에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수기를 했어요. 또 임재 스님이 대중들과 함께 밭을 매는 울력을 하다가 황벽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꽹이를 짚고 서 있었다. 울력하다가
환벽스님 오시는 거 보고 깽이 들고 끼고 이제 이렇게 기대서가 있는 거지. 환벽스님이 다가가서 말하기를 이 녀석이 피곤한가? 깽이도 아직 들지 않았는데 피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황벽스님이 몽둥이로 곧바로 한 대를 때리니 임재스님이 그 몽둥이를 붙잡아 던져버리고 황벽스님을 넘어뜨렸다. 내가 알기는 임재는 작고 황벽은 큰데 작은 임재가 등치 큰 황벽스님을 넘어뜨렸다 하니까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인데 일부러 넘어져 준 건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황벽스님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황벽스님이 유나를 불러 유나 나 좀 일으켜다오. 유나가 가까이 와서 황벽스님을 일으키면서 스님이 미친놈의 무례한 짓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다 봤으니까. 그러자 황벽스님은 막 일어나서는 유나를 도리어 때렸다. 그때 임재스님이 땅을 파면서 제 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대개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산채로 매장을 한다 라고 하였다. 크게 죽은 뒤 다시 살아나는 큰 생명을 보인 것이다. 이제 법수는 법이 이렇다 하는 어떤 스승 제자가 하는 멋집은 거래 아닌 거래야. 그런데 서로 거래하는 것이 임재스님이 깨치고 난 뒤에 얼마나 지난 후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깨치고 난 뒤 바로 이루어진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을 모시고 조금 시간을 보낸 뒤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벽스님은 후생 임재스님을 인가하다가 갑자기 입을 스스로 지어박았다. 임재스님은 황벽스님과 하직하고 떠날 때 법을 전한 것을 증명하는 경상을 주어도 받지 않고 오히려 불사르라고 하였다. 그러나 황벽스님은 거기 가져가서 천하 사람의 논란을 차단하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여기 서문에다 썼는데 무비스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임재스님이 방 앞에 앉아있다가 황벽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눈을 감아버렸다. 황벽스님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임재스님은 뒤따라가서 사과하였다. 그때 수자인 목주스님이 옆에 있었는데 황벽스님이 이 승려는 비록 후생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수자 스님이 노스님께서도 아직 멀었는데 도리어 후생을 깨달았다고 인가하십니까? 라고 하니 황벽스님은 스스로 입을 지어박았다.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떠들었다 하는 입장인지 자기 입을 자기가 탁 집어갔어요. 그랬더니 수자 스님이 알면 됐어라고 하였다. 그 수자는 황벽스님 법을 이은 목주 도정이요. 목주 도정은 운문 스님을 깨닫게 해줬고 근데 알면 됐다라고 하였다. 황벽스님이 수자에게 점검을 당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의 법을 받고 떠날 때 일이다. 그러니까 황벽스님은 행복한 분이야. 아들 둘이다. 목주나 임재나 물론 목주가 임재를 이끌어가지고 황벽스님한테 떠밀었지만 그렇지만 뭔가 인연이 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한 거죠. 이제 임재스님이 법을 받고 떠날 때 어느 곳으로 가려는가 하고 물으니 하남지방 아니면 하북지방으로 갈까 합니다. 그러자 황벽스님은 곧 한 대 후려쳤다. 임재스님은 그 순간 황벽스님을 잡고 역시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 한 대 맞으면서 그걸 탁 붙들고 손바닥으로 황벽스님을 스승을 또 때렸어. 그 이 기질이 보통 아니야. 이 보통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도 황벽스님은 크게 한바탕 웃고 그러니까 기분 좋은 웃음을 웃었다 이 말이야. 방어하니까 뭔가가 시자를 불러 스승 백장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판과 경상을 주었다. 그랬더니 임재스님은 시자에게 그것을 불태워버리라고 하였다. 선판과 경상은 법이 아닌 가짜 물건이다. 가짜는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게 무비스님 평하는 겁니다. 그때 황벽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불태우는 일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는 가져가서 뒷날 천하 사람들이 전법의 문제에 대해서 시비할 때
증거를 제시하여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황벽팀한테 법 받았다고 얘기도 안 하겠지만 혹시 논란이 있으면은 이걸 거론하면서 이게 백장신문으로부터 전해진 물건이라고 얘기해서 논란을 끊어라. 어찌되었던 이야기가 황벽스님의 부촉을 받은 것은 증명되어지는 일이었다. 하남지방이 아니면 하북지방으로 돌아가며 임재원은 옛 나루터에 임해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날랐다. 임재원 바로 옆에는 조주원도 있어. 조주스님이 살던 곳하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두 분이 다 동시대에 전을 펴고 오가는 사람을 맞이했던 그런 인연이 있어요. 예, 강설하기를 실로 그 후 임재스님이 가서 머문 임재원은 하북의 진주 호타라는 강포구의 도시로 오늘이 석가장이라는 곳이다. 임재원에는 지금도 그의 탑과 비석이 있다. 강포구에서 나그네들을 강을 건네주는 일과 사람들을 제도하는 일의 표현이 같기 때문에 임재원은 옛 나루토에 임해 있어서 오가는 사람을 실어날랐다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절묘하다. 우리도 임재스님 임재원에 가서 탑을 봤는데 요새는 뭐 다니기 편하니까 언제든지 가서 보려고 하면은 뭐 인연이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죠. 요새가 되는 나루토를 지키고 있으니 그 절벽의 높이는 만기나 되고 사람도 빼앗고 경제도 빼앗는 수단으로 선타파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경계가 높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그렇게 생기 먹은 게 아니고 임재의 벽이라 하는 게 아무나 함부로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못 된다. 근데 임재한테 가면 사람도 뺏고 경계도 뺏고 아주 날쌘 수단으로 딱 엎어쳐가지고 선타파를 만든다. 이제 안목을 바꿔놓는다 이 말이요. 임재 스님이 지키고 있는 곳은 불교 최후의 관문이며 요긴한 길목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눈뜨기 위해서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종통 설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족통을 해야 되는데 종통은 안목을 깨달아야 되고 설통은 안목을 눈뜬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을 뜰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법문자라는 게 설통한 게 아니야. 안목이 있어야지 설통을 해도 남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지 남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설통이 못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 남을 눈뜨게 해주는 것을 참 해줄 수 있을 때 구족통이다 다 지녔다. 그런데다가 율도 잘 지키지 교도 원만히 잘 알아서 활용하지 그런 방편 쓰는 것이 남달라가지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삼요삼현으로 수행납자들을 단련하였고 항상 집안에 있으면서 길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늘 누가 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임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구절의 말에는 반드시 세 가지 깊고 현명한 사면문을 갖추어야 하고 한 가지의 깊고 현명한 문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기묘한 점을 사면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방편도 있고 방편의 활용도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설통이요. 자유자재로 안목을 지닌 사람이 방편을 열어가지고 수단을 제시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는 임재스님이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은 영원히 길거리에 있으면서 집안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은 집안을 떠나 있으면서 길거리에도 있지 않다.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둘 중에 누군가?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알지. 다 천에 빌란지 양쪽을 다 떠받들란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란지 그는 참 안목 있는 사람이 다 활용처를 알아서 능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고 쓴다 하면은
누가 시비할 바가 있겠나? 안목 있는 사람이나 시비할까? 안목 없는 사람은 시비해봐야 다 허망한 꼴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무의지인이 얼굴을 통해 출입하고 두 집안의 수자가 동시에 할을 함에 주객이 분명하다. 참 기가 막힌 소리 하고 있어요. 강설하기를 임제 스님의 보고 듣고 하는 작용은 불조의 지혜에도 속하지 않고 중생의 지혜에도 속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임제 스님이 어느 날 법상에 올라 말씀하시기를 붉은 고기 덩어리에서 한 사람의 무의지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육단 안에 무의지인이 함께하고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야기하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라. 이게 뭔지 무슨 돌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마음이다, 소리다. 이 몸뚱아리가 한다, 입이 한다, 뭐 마음이 한다, 이따 소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무엇이 무의지인입니까? 무의지인이 출입한다 하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러자 임제 스님은 법상에서 내려와서 그 스님의 멱살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빨리 말해봐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이미 그렇다 치고 빨리 말해봐라. 임제 스님은 이미 알고 그 법을 쓰고 있어요. 무의진이 네 움직였단 말이야 벌써. 그 멱살 움켜쥐고 빨리 말해봐라. 이러니까 그 스님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임제 스님이 잡았던 멱살을 밀쳐버리고 말하기를 무의진이니 무슨 말은 똥막대기인가. 그러고서는 곧바로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다 드러내놓고 스스로 똥막대기 되는 꼴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움켜쥐고서 일러라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임제록에서 첫째 가는 한 구절을 꼽으라면 이 무의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고 무비스님은 얘기했어요. 흔히 차별 없는 참사람, 참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임제스님의 법석의 전장에는 이제 법전을 펴는데 언제나 활과 칼을 서로 겨누고 있는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다. 그거는 이제 임제스님이 그 대중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늘 평지에 풍파 일으키듯이 문제거리를 제기해가지고 공부 안 하면은 깨으름 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이야. 숙제를 던지는 거랑 같아. 어떤 문제를 던져놓고 크게 흔들어놓고 함부로 이걸 탁 덥석 물지 못하도록, 그리고 물락하면은 나하고 한번 거량하자 그런 의미다 이 말이야. 비춤과 작용이 동시라 본래 앞뒤가 없고 거울은 만상을 비추고 빈 골짜기에는 메아리를 전하네. 방편으로 본다면 해석하기를 수미산을 겨자치 안에 들어놓는 일이다. 수미산은 뭐 사천안을 감싸고 있는 큰 산이고 수미산 꼭대기에는 제석천궁이 있고 그 도리천의 제석천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근데 사실은 지구를 떠나서 우주선을 타고 멀리 떨어질수록 겨자씨보다도 더 작게 보일란지 나중에는 그 시체가 없어진다니까. 지금은 80억 인구가 함께 살고 있지만 저 꼭대기 올라가면 지구라는 것이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래도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 진실에 있어서는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승려는 승려고 속이는 속이니다. 또 비춰보는 입장에서는 삼천대천세계와 온 우주를 남김없이 다 비춰본다. 그 작용을 하는 데는 활과 방이 번개치고 태풍 불고 폭우 내리듯 난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임제의 사조용이라는 것이 있다. 역시 법을 쓰는 경우의 한 예로서 임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때는 먼저 사람을 비추고 관찰하고 뒤에 작용을 보이며 어떤 때는 먼저 작용하고 뒤에 관찰한다. 또 어떤 때는 관찰하고 작용을 동시에 하며 어떤 때는 관찰하고 작용하는 것을 때를 달리한다. 이게 이제 사조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다 나오는 거니까. 신묘하게 대응하는 솜씨는 종잡을 수 없어서 그 자취를 남기지 않았도다. 근데 이미 이제 걸려들었는데 어떡할 거야. 옷깃을 가다듬고 남쪽으로 내려가 대명부에 머무르니 흥화 스님은 임재 스님이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스님을 동당에 모시느냐. 이제 임재 스님이 흥화사에서 열반에 들었는데 그때가 나이가 50대 중반쯤 됐다는 거야. 한참 나이지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 너무 활발해서 그런지 빨리 이제 병색이 완연해가지고 자기 법제자 흥화 스님이 방장울이 있는 그 절에 가서 동당에 거주했다 이 말이야. 아픈 거지. 그게 열반당이야. 어찌 보면은 임재 스님이 말년의 어느 날 병난이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다. 대명부라는 곳이 고수의 흉화사였다 이랬는데 내가 볼 적에는 몸이 편찮았어요. 이때 그곳에는 이미 제자 흥화전장 스님이 교화를 펴고 있었다. 그곳에는 흥화 스님이 방장이었고 임재 스님은 동당에 모셔서 한 주로 잘 받들었다. 근데 이제 몸이 병색이 완연해가지고 법은 이미 흥화 스님한테 전해진지 오래인지는 알 수 없고 뒤에 이제 흥화 스님이 법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제자가 이제 방장으로 있는 절 뒷방 한 켠을 빌려가지고 병관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병난으로 있었다 이랬는데 병난도 물론 그 시절에는 많이 일어나고 이랬겠지만 구리로 된 물병과 쇠로 만든 바루뿐이요 방문을 닫아걸고 말을 하지 않았다. 소나무는 이미 늙었고 구름은 한가하여 시원스레 유유자적하도다. 이제 사는 모습이 뒷방에 살지만 이렇다. 이제 큰 거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적적하니 노년을 이렇게 보냈다. 흥화사에 온 뒤로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이 노년을 보내는 임재 스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가진 것이라곤 기껏해야 구리로 된 물병과 밥을 담는 철바루뿐이다. 제자 흥화 스님이 대중들을 훈도하니 할 일도 없고 문을 닫고 사니 할 말도 없다. 마치 부처님이 마갈타에서 성도하시고는 언어도단의 경지를 뜻하는 문을 닫은 일과 같다. 달마대사의 소림 면법과도 같으며 유마대사가 비아리성에서 입을 닫은 일과도 같다. 교화일이 모두 끝난 것이다 하고 이제 의미부여를 얘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뭐 그런 것이죠. 이제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면벽하고 앉으신 지 오래지 않아 은밀히 인멸 후이 뒷일을 부족하였다. 정법을 누가 전할 것인가 눈먼 당내기에서 없어지리라고 하셨다. 이 일은 스님은 임종하실 때 알은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볼 적에는 알았기 때문에 50대 중반에 가지 알지도 않고 50대 중반에 가는 경우가 그 사고가 아니면은 그게 그런 일이 있었겠나. 당나라 함통 8년 서기 867년 정해년 정월 10일 옷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앉아서 제자 삼성 스님과 몇 마디 문답을 마치고 고요히 가셨다. 행록의 열반에 대해서 임재 스님이 열반하실 때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나의 정법 안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삼성 스님이 나와서 사례였다. 어찌 감히 큰 스님의 정법 안장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누가 그대에게 물으면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없앨 수 없다면은 네가 또 너한테 누가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삼성 스님이 하라하라 하며로 임재 스님이 말을 하였다.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나귀한테서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말을 마치시고 단정하게 앉으신 채 열반을 보이셨다. 원각 종현 스님이 이제 이 임재록을 유통하려 하기에 점검해 보니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이제 강설하기를 원각 스님은 당시 어록을 간행하고 유통시키는 데 매우 권위 있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음문 광록도 중간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제자도 1200명이나 되며 북송의 희종 황제의 청으로 궁중에서 설법한 일도 있는 스님이다.
그 스님이 교감하여 간행하면서 서문을 쓴 마방에게 점검해 보고 서문을 쓰게 하였던 것이다. 점검한 결과 특히 임재 스님의 종지를 드러내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고 없으며 완전하다는 뜻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은 때로 사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세존이 아무리 훌륭한 성인으로서 일세를 풍미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분을 알았겠는가? 우리가 모른다면 그 또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임재 스님도 역시 같은 경우다. 그래서 이 어록을 간행하여 유통시킨 원각 스님의 공은 바닷물을 먹으러 삼아 쓰고 또 쓴다 하더라도 다할 수 없다. 그 인연 공덕이 크기 때문에 임재록이 세상에 남아서 우리 손에까지 이어졌다. 해석하기를 오직 일화를 남겨놓고 헤아려 보기를 바라노니 눈을 갖춘 선사들은 바라건대 잘못 거행하지 말라. 할도 안목을 열어주는 할이 있고 그냥 덮어놓고 과음지대놓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의미 없이 하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할이라 할지라도 모양 따라서 다 다른 것이니까 참 입장 정리하기가 쉽진 않죠. 선화 경자 중추일에 삼가 서문을 쓰다. 임재록을 출간하기 위해서 서문을 쓴 때는 북종의 희종 황제 선화 2년 1120년이다. 서기로 임재 스님이 입적하신 지 254년이 되는 해이다. 서문을 강설한 것은 좀 장황한 것 같으나 필자는 좀 미진한 생각이 든다. 진주 임재 해조 선사어로 삼성사에 사는 버블이은 소사 혜연이 수집함. 그러니까 스승의 어록을 편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스승의 복음도 아는 도안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며 스승의 법을 이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을 이었다는 사법이라는 말이 그를 증명한다. 소사란 스승 앞에서 자신을 겸양하여 소승, 부족한 제자 등의 뜻으로 이루는 말이다. 법을 설하면 그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 하고 이제 서문을 해 마쳤어요. 아, 재미가 나는지는 모르는데 나는 그냥 읽어 적기니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정신없이 했지만 읽으면서도 아,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임재종이요. 그것도 양깃하고 임재 스님의 후손으로서 임재록을 제대로 못 보고 간다 하는 것도 조상을 멀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재록을 통해서 임재의 가풍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잘 알아서 설파를 할란지 그건 나도 자신 몰라요. 나도 지금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거 저 보고 들어와서 얘기하려고 안 해. 그냥 책 가지고 와서 있는 대로 그 책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내 공부도 겸해서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임재 스님을 만나는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더 모르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면은 그때 당해서 그런 일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자랑할 생각도 없고 미진하지 않을까 걱정이지 부족한 사람이 빼어난 사람의 어떤 입장을 자기 것으로 다 소화하지도 못하고서 그냥 남한테 얘기한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으니까 마땅히 먼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 흔적을 좀 남겨가지고 참고하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임재록을 택해서 공부를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이제 기치를 드러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후에 임재록을 잘 알고 유통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임재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면은 나도 바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은 무비 스님 생신을 맞아서 모처에서 만났을 때 전에 내가 한번 이 임재록 강설을 한 적이 있답니다. 한 15-16년 전에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제 다시 이제 임재록 얘기가 그 장소에서 나와가지고 마침 내가 참선경호 마치는 그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스님한테 여쭙지
스님 임재로 강사를 제가 또 강사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좋지, 얼마든지 해라. 예, 뭐 허락을 구하고 이 강의를 하니까 오히려 마음도 홀가분하고 그 뜻을 더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입장이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도반들에게 좋은 인연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임재로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것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